안녕하세요. 되게 솔직히 아침 시간이라 별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오셔가지고 좀 놀랍네요. 저는 인하우스 웹 프레임워크 절팔 제작기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좀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드리면 제 이름은 윤석재라고 하고 9년차 사업 프로그래머고요. 지금 데브캐스트.게임팀에 소속되어 있고 제가 제작한 게임으로는 2012 서울하고 퍼즐 주제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경험은요, 제가 이제 서버엔진 팀 소속이었는데 예전에 그 서버엔진 팀은 데브캐 스튜디오 내 각종 게임의 서버들을 제공해주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 팀 소속일 때 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인하우스 웹 프레임워크 절치를 만든 이유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절치를 절팔로 개선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혹시 만약에 웹 개발을 하신다면 웹 프레임워크 어떤 거 쓰시는지 좀 궁금한데,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웹 개발을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리액트나 뭐 앵귤러나 뷰.js를 사용할 것 같아요. 이제 게임에서 하니까 게임 툴을 만든다면 뭐 예를 들어 게임 운영 툴이라든지 게임 제작에 필요한 도구들 아니면 게임 내부 페이지들을 만든다면 아마 대부분 앞에서 얘기했던 리액트, 앵귤러, 뷰 중에 아마 하나를 고르실 것 같아요. 왜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냐면 보통 이제 프레임워크 제작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도 사실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 거 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직접 만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만들었다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얘기하려는 내용은 이제 왜 인하우스 웹 프레임워크를 왜 직접 만들었나, 직접 만들어보니까 어땠는가, 만든 프레임워크를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어땠는가에 대해서 경험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인하우스 웹 프레임워크를 직접 만들었나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모든 웹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뭐 리액트나 앵귤러나 뷰 앞에 언급했던 걸 썼을 때 단점하고 그 직접 만들었을 때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웹 프레임워크를 썼을 때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세 가지예요. 환경 구축이 좀 어렵고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러닝 커브가 되게 길거든요. 환경 구축이 어렵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환경 구축의 노하우가 좀 필요해요. 뭐 모든 웹 프레임워크 자체가 되게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JS 하나로 번들링 해주는 웹팩 같은 걸 되게 필수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웹팩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문서만 봐도 이 세팅하는데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이것만 해도 좀 되게 큰 장벽인데 또 해보면 저 같은 경우 이제 JS 처음 접했으니까 이제 바벨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또 뭐지 하고 봤더니 이게 다른 언어를 변환해준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쓰는 건 자바스크립트 똑같은데 뭘 변환하는 거야라고 알아봤더니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ECMA6 규격을 따르는데 이제 브라우저에서는 ECMA6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ECMA5에 맞게 변환을 해주는 걸 또 해야 된대요. 그리고 전 이걸 끝인 줄 알았는데 바벨에 보면 이제 폴리필이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ES5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거기서도 ES5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라이브러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또 그런 세팅을 또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개선줬는데 저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구축한다고 끝이면 좋은데 사실 이게 또 대세가 또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는 걸프라는 걸 써서 세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웹 개발에 이렇게 큰 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보고 지나가는데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브라우저 파이가 또 유행이었대요. 근데 이제는 또 이제 웹팩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만에 대세가 되게 빠르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리고 웹팩도 1년마다 메이저 버전업이 돼요. 이거조차도 대세가 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2년 정도. 그리고 이제 또 기술이 빠르게 변한다는 또 단점이 있는데 지금 핫한 프레임워크가 이제 뷰가 되게 핫하고 리액트도 되게 핫한데 사실 5년 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앵귤러 JS가 되게 핫했거든요. 근데 이제 5년 전에 리액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뷰는 나온 지 한 4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무슨 게임 회사니까 게임 개발한다고 보면 온라인 게임 보면 뭐 바람의 나라 같은 경우는 뭐 21년 됐고 마비노기는 14년 됐고 이거 온라인 게임이냐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 모바일 게임도 이제 애니팡가 6년 됐더라고요. 모드의 마블 다 5년 됐고 그래서 5년 전에 툴을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 뭐 제가 앵귤러 JS1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개발하려면 마이그레이션을 새로 해야 돼서 큰 비용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5년 뒤를 가정해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프레임워크 이제 뭐 리액트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나왔으니까
5년 전에 없었죠. 사용자가 아예. 근데 앞으로 5년 지나면 뭐가 대세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익트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5년 만에 버전이 메이저 버전이 16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트위터를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액트 버전 12로 만들었는데 지금 최신 버전 안 따라가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다고. 실제로 뭐 리액트 버전 12 언제 출시했나 봤더니 2014년 10월에 출시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벌써부터 약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고 뒤에 더 재밌는 사례도 들었는데 아는 분이 이제 회사 인하우스트를 유지고 사는데 만든 시기에 따라 각각 쓰는 프레임워크가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모든 프레임워크 다 익혀야 된다고 되게 고통스러워했다고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맥가이버 칼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범용적으로 좀 모든 상황에 사용 가능하고 맥개발이 좀 어려운 점을 많이 해소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너무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데이터 바인딩도 잘 해주고 버츄얼 돔으로 이제 제가 굳이 당근된 걸 추적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필요한 부분을 바꿔 업데이트를 해주고 막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변수 워치 기능도 있어가지고 뭐 데이터 값만 바꿔도 알아서 그거 연결된 웹 돔까지 다 쫙 바꿔주더라고요. 되게 편하고 되게 좋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알아야 되는 거 되게 많고 그리고 프레임워크에서 정해진 룰에 대한 의존성이 되게 크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뷰를 좀 많이 써봤는데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워치를 쓰기 위해서 그거에 맞게 딱딱 코딩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공통적으로 동작하지 않더라고요. 되게 당황했는데 이런 거 보면 아 이게 쉽지 않다. 저한테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기능은 되게 많고 다 좋은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프레임워크가 단점 말고 제가 직접 만들었을 때 장점을 좀 생각해 보니까 필요한 기능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필요한 것만 딱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앞에 단점으로 생각했던 유지 보수가 오래 안 되는 게 좀 제 생각에는 단점이었는데 그걸 좀 오랜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제가 이제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러닝 커브를 짧게 유지할 수 있게 최대한 기능을 간소하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필요한 기능 최소한의 기능을 보여드렸거든요. HTML에 이제 이벤트 바인딩 하는 거하고 요소 객체화 하는 거하고 그리고 리스트 객체, 텍스트 템플릿 엔진 요 정도 기능만 딱 넣었어요. 그리고 오랜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제가 필요한 라이브러리 중에 딱 하나 쓴 게 jQuery예요. 왜냐면 이게 출시한 지 12년 됐고 그리고 경쟁자들 좀 다 있었는데 프로타임이나 뭐 NH에서 만든 뭐 진도나 뭐 그에 여러 개 들어갔던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이것만 살아남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만들면 러닝 커브를 최대한 짧게 유지할 수 있다. 필요한 기능을 최소한으로 구현하고 가능하면 알아보기 쉬운 문법으로 그리고 누구나 한두 시간 안에 코딩 한두 시간만 배우면 코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템플릿 파일은 이제 독립적으로 실행되도록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 팀에 약간 특수성이 있었는데 저희 팀에 당시 디자이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랑 1대1로 붙어서 작업하거나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나중에 우리가 다 만든 다음에 템플릿 파일만 수정해도 기능이 나오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NIPC 사이트 그 템플릿 파일인데 이 보시면 완벽한 사이트가 아닌데 그냥 디자이너가 만든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열면 그냥 각각 필요한 그 템플릿들이 다 보여요. 이 안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좀 옛날 개발자다 보니까 MFC 같은 프레임워크 만들어보자. 그래서 논리적인 요소를 정의한 다음에 이 정의한 요소를 생성해가지고 이벤트를 바인딩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시로 든 건데 이 위에 있는 게 버튼 그룹이거든요. 레프트, 미들, 라이트라는 버튼이 있는 건데 이걸 뭐 예를 들어 재사용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논리적인 요소를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소스를 보시면 DIV로 묶여있는데 이 데이터 템플릿 아이디를 버튼 그룹으로 묶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아래 이제 left, middle, right는 데이터 컨트롤 아이디라는 걸 구현을 했거든요. 이 템플릿 아이디는 템플릿 요소를 정의하는 그 요소예요. 그리고 컨트롤 아이디는 템플릿 요소에 속한 요소들을 정의하는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바스크립트 어떻게 컨트롤 하냐면 이런 식으로 템플릿 홀더에서 아까 정의했던 버튼 그룹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 각각 요소들이 컨트롤 요소들 left, middle, right에 뭐 텍스트를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 바인딩을 하고 이걸 어펜드 해서 그냥 바로 바디에 들어갈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NIPC 사이트 만든다고 치면 뭐 이런 사이트인데 위에 이렇게 빨간 요소, 그러니까 메뉴 요소 따로 하고 위에 상단 뭐 이미지
그리고 공지사항, 뭐, 이벤트, 대회 참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씩 소개해보면 이렇게 게시판 하나씩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요소를 따로따로 정리해가지고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 파일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템플릿 요소를 생성해가지고 이렇게 조립해서 웹페이지에 쌓아 올리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이게 만들고 났더니 되게 좀 뭐가 아쉬웠어요. 왜냐면 코딩할 때 이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템플릿 요소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템플릿을 내가 정했는지 이름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동 완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이제 템플릿 파일을 직접 만들었으니까 남들이 안 하는 코드 제너레이션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HTML 요소를 파싱을 해가지고 코드 제너레이션을 해서 스트레스를 생성하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템플릿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코드젠을 돌려요. 그럼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입스크립트 정의가 있어서 이게 자동으로 그 요소들을 다 매핑을 해주고, 요건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코드니까 제가 볼 필요는 없고, 제가 사용만 하면 되는데, 사용은 이렇게 돼요. 원래 예전에는 템플릿 홀더 크리에이트 해서 뭐 요소 이름 기억해서 텍스트 세팅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냥 클래스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그 객체가 생성되면서 HTML 요소가 같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아래 보면 이제 버튼 그룹 레프트, 뭐 미들, 라이트 이런 것도 다 이미 클래스의 변수로 들어가 있어요. 멤버 변수로 들어가 있어서 그냥 바로 접근해서 쓰면 돼요. 자동 완성도 다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도 바인딩하고 해보니까 이제 생성량이 되게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정의차들의 HTML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템플릿 요소 생성도 뉴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완벽하게 멋지구나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만들어보니까 어땠냐면, 앞에 언급한 작전이 실제로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저희 이제 팀의 인석이님이라고 웹을 전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소스를 드리고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15분 만에 쉽다고 빨리 코딩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이너, 우리 퍼블리셔 분들도 이게 되게 템플릿 파일 하나만 보면 오히려 단순하니까 그냥 바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이해,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환각 세팅도 뭐 만약에 제가 뭐 뷰 같은 거 썼다면 웹팩을 세팅하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저희는 그냥 파서만 한번 돌리면 되거든요. 그냥 파서 한번 실행하고 그냥 배치 파일만 복사하면 설정이 완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파일을 만들어 보니까 실제로 제가 세 가지를 제작했거든요. 운영 툴하고 NIPC 대 사이트하고 비공개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는데, 운영 툴 같은 경우에는 웹을 처음 접해보는 게임 개발자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팀에 그런 사람도 그냥 예제만 보고 바로 기능을 추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간단한 프레임워크니까 툴 기능에만 집중하면 돼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환경이 저희 서버엔지 팀에서 뭐 받아가는 이제 게임들이 되게 많은데, 그 게임 서버들한테도 다 똑같이 일관되어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되게 강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NIPC 대 사이트 만들었는데, NIPC가 왜냐면 이제 청소년, 넥슨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인데, 여기 데이 사이트를 좀 만들게 됐어요. 이게 NIPC 대회 그 진행하고, 이제 문제 결과를 제출해서 채점을 하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버바인 서버 엔진을 사용했는데, 그때 실버바인 서버 엔진에다가 이제 RPC를 바로 결합해가지고 사용을 했고, 템플릿과 구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절파이더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디자이너가 그때는 다른 팀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랑 저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없었는데, 우선 제가 사이트를 혼자 만들고 있었고, 만들고 난 다음에 디자이너분이 디자인만 AP니까 그냥 바로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덕을 많이 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비공개 프로젝트 프로토타입도 있었는데, 이게 절팔로스 만든 사이팅이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규모였거든요. 두 달 동안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진행을 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할 때 새로운 신입 프로그래머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이걸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분들도 바로 이제 절팔을 보고 바로 적용해서 바로 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저희 이거 이제 다 만들고 나니까 이제 모든 웹프레임크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뷰.js를 교체했는데, 지금 팀원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어요. 네.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든 프레임크를 사용해서 러닝 커브를 되게 짧게 유지할 수 있었고, 오랜 유지 보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고, 도구를 사용해서 개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고, 제가 볼 땐 이런 환경에서 개발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소스만 보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스를 다 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파서드 있고 공개되어 있거든요. 데브캣 스튜디오 깃헙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